지금 이 부추 감자전을 하려고 그래요. 감자를 마늘 다지기에다 갈아가지고 이렇게 부추하고 양파하고 당근 넣어서 양파 부추전을 감자의 부추전을 할 거예요. 예, 아주 맛있어요. 그냥 감자를 이거 물 넣고 이렇게 믹서에 가는 것보다 이렇게 마늘 다지게 갈아서 이렇게 부추하고 섞어서 끓여주면 좋죠. 아주 그 밀가루 부추 튀김가루를 약간에다 계란 깨서 넣고 이렇게 감자를 저기 마늘 다지게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갈고 그다음 부추를 밭에서 따온 부추를 하고 양파 좀 넣고 당근 넣어서 이렇게 감자 부추전을 할 거예요. 그 부추는 정력을 돋구고 힘을 주고 회복시키고 그래서 아주 지금 된장찌개를 또 끓이고 있어요. 호박 된장찌개. 밭에서 난 것들로 이렇게 해 먹으니까 너무 좋죠. 지금 후라이팬 달궈지면 바로 전을 부치겠습니다.